30번부터 33번 지문도 고고학 지문이죠. 고고학 지문인데 주제가 한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요. 문단별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자, 1문단은 초기 인류의 확산과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2문단은 미대륙에서의 거주, 그러니까 초기 원시인들의 미대륙에서의 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글을 쓴 사람이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미국에 누가 있었고, 뭐 인디언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들이 이들이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왔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1500년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이, 인류가 최초로 아메리칸 대륙 땅을 트로드 밟았어요. 됐죠? 자,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메리칸 대륙을 밟았고 부산공원이죠? 뭐 하면서 베어링 해협을 경유하여 시베리아서부터 알래스카로 크로싱 횡단하면서, 그러니까 알래스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베어링 해협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대륙이 하나였었죠, 그렇지? 자, 우리는 모함에 의해서 바이어로 갑시다. 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래서 추측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같은 얘기지. 자, 그럼 대비하고 봅시다. 그들이 똑같은 문화적 수준이 있었다라고 암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험이라는 얘기죠. 그치? 자, 다음에 네모 칠게 나왔습니다. 모든 가능성 안에서 하지 말고 10중 8구라고 하세요. 10중 8구. 9 cases out of 10이죠. 그치, 뭐 중에서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out of가. 10중 8구. 자, 그러나 반전이죠. 그지? However, 그러나 반전이고. 자, 보자. 그러니까, 그러나니까 비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오겠죠. 그죠? 비교. 위험해. 그러나 반전이니까 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10중 8구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유사성이 있었어. Between A and B, 무엇과 무엇 사이에? 얘는 석기 시대라는 뜻이에요. 석기 시대. 엎어니까 구석기 시대가 되겠지? 후기. 엎어, 후기.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하면 되겠네. 그지?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서구 유럽 구석기인과 그리고 미국의 침략자 간의 일반적인 유사성이 있고 and 그래서 그는 됐지? 그래서 그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우리의 타입으로서 서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모습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either A or B를 올려서 보자. 뾰족하게 돌이나 또는
입었다는 얘기죠. 그치? 됐죠?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창 던지는 자에 의해서 프로펠드, 추진된, 즉, 던져진 그런 그의 돌 혹은 뼈를 뾰족하게 만든 창으로 그가 죽였던 동물의 스킨스, 가죽을 입었습니다. 됐고, 그는 그의 무기를 위해서 인플로이드하면은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기를 위해서 플린트는 뭡니까? 부식돌이에요. 부식돌을 이용했고, 하지만 이 플린트 부식돌이니까 딱딱하진 않겠죠. 약간은 조금 이렇게 물렁물렁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지만 딱딱한 돌을 플러시, 플러시는 이제 이렇게 닦아서 광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는 법을 못 배웠어요. 막 이렇게 닦아서 막 가는 법을 못 배웠다는 거죠. 그는 포트리 하면 독이죠. 그치? 독이가 없었어. 그리고 독이 농업 혹은 가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펜드 어디에 의지해서 그 식량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냥에 의지했습니다. 됐죠? 자, 올리고 보자. 끊어집니까? 자, 아마도 최초의 이민자들은 드리프트 어크로스 하면 그냥 방랑하답니다. 드리프트가 표류하고 방랑하는 거니까. 그치? 이리저리 방랑하다예요. 어떻게 방랑했습니까? In small band, 작은 밴드, 집단이죠? 작은 집단을 이루면서 집단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디센던트, 후손들은 남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북미대륙이니까 그렇게 이주했다는 거죠. 파퓰레이트가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살다 거주하다죠. 살다 거주하다. 자, 뭐 하면서? 모든 미국 대륙에 걸쳐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됐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모든 미대륙에 수천 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거주한 거야. 모든 미국 대륙에 걸쳐서. 자, 그런 다음에 리메인스가 뭡니까? 발견되었고요. 브라질과 칠레의 동굴에서 발견된 리메인스, 유물, 유적, 유골. 그치? 잔존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유골로 쓰인 거죠, 얘는. 얘네들은 대기아를 보여줍니다.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니? 나타냈는데 그들은 아주 진한 칠만치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낮은 리트리팅, 움푹 들어간 이마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얘가 이마잖아. 움푹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이 이 코야, 뭐 어디가 코야, 이렇게 되면은 역시 그렇게 이렇게 된다. 낮고 일단 낮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치? 움푹 들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형 같아? 눈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고 이런 거지.
어, 머리가 긴 거. 아, 이러면서 이렇게 긴 건가 보구나. 그치. 머리카락, 헤즈는 S를 썼기 때문에 그냥 머리카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머리나 머리카락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긴 머리가 좋고. 자, 다음에, 브로드 헤딩, 넓은 머리를 넓은 머리를 다 올려줘. 넓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을 스완프, 뭐 수적으로 압도하라. 저, 그치? 우리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그치? 스완프. 그런데 여기 잘, 그러니까, 충분한 수로 똑같은 경로에 의해서 따라갔습니다. 아, 충분한 수로 똑같은 경로로 따라갔다라는 얘기야. 그치? 경로에 의해서 따라가서 그 결과,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그 결과, 그 수가 압도했다는 얘기죠. 충분한 수로 똑같은 경로에 의해서 따라왔어요. 그 결과, 그들의 선조들을 수적으로 압도했습니다. 자, 레이버, 나중에 도착할 때, 명사로 쓰인 거죠. 얼라이벌. 그러니까 미래국의 도착은 확실히 그들과 더불어, 미래국의 도착은 확실히 그들과 더불어 뭘 가져왔니? 뭘 가져왔습니까? 얘는 이거네. 얘는 잘 보세요. Bring A with B죠. 그지? B와 함께 A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목적어가 기니까 목적어 후치를 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 D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독해할 때 많이 나오죠. 동사, 타동사를 썼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그치? 콜로케이션이 있다면,